왜 이렇게 채팅을 예. 키모지? 출마 준비하시나요? 네? 출마 준비라니요? 출마 준비라니? 네, 아무튼 저 고추바사삭 시켰어요. 고추바사삭 먹고 또 여러분들이랑 또 가통의 시간을 좀 갖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오쇼를 좀 하고 그리고 또 뭔가 미스테리 같은 거좀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 조금 그런 식으로 카페를 조금 더 활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느지막하게 한 4시쯤, 새벽 4시쯤 되면 그때 이제 또 게임 방송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아,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네, 근데. 벌써 12월 15일이야. 2주 남았네요, 2023년이. 전 내년에 26살이 됩니다. 예. 27살이 됩니다, 내년에. 만 나이로 하자매요, 만 나이로. 개틀다. 전대 하나요? 아니요, 전대 안 합니다. 전대도 끊어버리고 싶네요. 한 달에 그 결제되는 게 몇만 원씩 결제가 되는데. 달나라 중에. 왜요? 왜 전화 데이트 왜요? 돈 아까워, 전화 데이트에 나가는 그 돈도. 달에 5만 원 나갔나?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? 아니, 하고 싶은 말을 채팅으로 하시면 되죠. 예, 왜 전화로 굳이? 채팅으로 해요, 채팅으로. 왜냐면 전화로 얘기하면 좀 뭔가 이상한데? 전화로 왜 얘기를? 전화 데이트. 아, 이제 뭔가 토크온도 잘안 하고 하다 보니까 누구랑 대화하는 거 자체가 약간 꺼려진다. 음성으로 누구랑 대화를 한다는 그거 자체가 되게 꺼려지는 것 같아.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전화하는 게 되게 좀 대인기피증, 아니 뭔 대인기피증이야. 대인기피증이었으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얼굴 비추는 것도 싫었겠지.
머리가 많이 이상한가?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깔끔하고 좋기만 하구만. 전화로 내 자존감 올려주고 싶었어? 아유, 말이라도 고맙네. 예. 전대하면 시청자들이 시비 거니까 싫다고. 아, 그러니까 자극이 싫은 거지 나는. 꼭 나한테 욕을 하지 않아도 전화 데이트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자극이 싫은 거지. 그래서 채팅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. 굉장히 고슴도치가 됐다고? 아, 무슨 고슴도치가 돼? 아니,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, 전화 데이트,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이랑 통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,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? 안 듣고 싶어. 시청자들의 목소리를.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안 듣고 싶어. 뭐 되게 막 시청자들 상처받아가지고 막 내가 막 무서워가지고 숨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은 방송도 안 했을 거고, 그 전화데이트도 토크온도 안 하다 보니까 좀, 그냥 혼자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나한테 채팅으로 소통해주고 그게 좋아. 시청자랑 통화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죠? 난 재밌어. 그리고 우리가 통화를 하더라도 무슨 주제가 있어야지. 예, 무슨 주제가 있어야 주제도 없이 그냥 막 통화를 하겠어요? 네. 밥 먹자. 사실 전화데이트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. 네. 치킨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. 치킨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. 아, 그냥 이렇게 놓고 먹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좀 약간 비율이 안 맞으니까 약간 아 괜찮아 오히려 잘 보여. 불편하지 않나. 아 괜찮아 예. 야추바사삭 먹어야겠다. 맛있겠다. 고블링 소스. 맞아. 치킨 가라아게 같은 느낌도 있어요. 찐으로 행복한 표정. 맞아요. 탄두리 치킨 맛 나요. 너무 맛있다. 완전 육즙 가득한 되게 쫄깃쫄깃한
콜라도 있어요. 콜라도 있는데 나중에 먹는 걸로 하고. 와우, 완전 넓적다리. 거기다가 국내산 닭. 되게 쫄깃쫄깃하다. 와. 아이피 뭐지? 만나게 먹어 도치군. 자꾸 나 자극시키네. 고슴도치라고 하고. 통화 한 번 안 했다고. 아, 죽인다. 왜 채팅으로 못하고 전화로만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야? 그냥 어차피 뭐 그거 아니야? 뭐 힘내시고요, 방송 잘 보고 있고요, 건강하세요, 뭐 이런 거 아니야? 안부? 이야. 단 업적다리살 같은 느낌? 펩시 제로 근본이죠. 라벨도 안 붙어 있으면은 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던데. 얘는 항상 안 떨어지게 집에. 배달 음식을 먹건 뭐라건. 아. 아. 네, 고추바사삭.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. 기가 막힌다. 매콤한 소스에 찍어서. 좀 미쳤다. 황홀도 맛있는데 황홀이랑 투탑이다. 개인적으로 황홀을 먹고 싶을 때는 좀 이제 크리스피한 그냥 그런 저 오리지널 그냥 후라이드 치킨 먹고 싶을 때는
BBQ를 시키고 약간 좀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맛을 원하면 고추 바사삭을 시키고 이게 일단 나는 이거는 이제 식감도 너무 좋아서 탄두리 치킨 느낌. 맞아, 굽내는 느끼하지 않아. 인정. 달에 한 번씩은 먹는 것 같아요, 저는. 내가 뭐 이렇게 꼭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방송에서 이제 뭐 욕도 많이 안 하고 또 이제 뭐 약발방 같은 것도 좀 자극적인 걸 좀 줄이다 보니까 먹방할 때도 조금 덜 비난받는다. 전에는 뭐 먹기만 하면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말, 이 새끼 또 처먹네. 이 새끼 또 처먹네. 분명 첫 끼 먹는 건데. 그냥 자기가 먹고 있을 때 들어온 것 뿐인데 이 새끼 또 처먹네. 항상 그런 그 프레임 속에 살아야 돼. 뚱뚱하니까. 뚱뚱하면은 뭐 먹고 있으면 야 또 먹냐? 약간 이런 거. 욕을 많이 하는데 욕이 적다. 그래서 먹으면서 괜히 욕먹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. 근데 이거 은근히 양이 되게 혜자 같아. 나는 양이 많아. 요즘 워낙 배달 음식 가격도 막 상승하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치킨은 이제 뭔가 역체감 드는 느낌? 뭐 이렇게 비싸 이랬는데 워낙 다 비싸져가지고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오히려 잘 먹은 것 같은 느낌? 이게 23,000원? 22,000원? 나 별로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양도 많고 맛도 있고. 얼마 전에 피자나라 치킨 공주를 먹었는데 랄프랑 피자보다 치킨이 더 맛있더라. 피자나라니까 메인이 나는 피자라고 생각을 했거든. 피자나라 치킨 공주. 근데 치킨은 다 먹고 피자는 잘 안 먹게 돼. 뭔가 그 피자나라 치킨 공주 그게 너무 약간 너무 가성비 픽이라서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은데 둘 다 시키기에는 가격이 조금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픽 자체가. 그래서
피자 나라 치킨 공주를 시키려고 이제 DC에서 이제 피자 갤러리, 치킨 갤러리 이런 데 들어가서 봤어. 맨 위에 있는 그거 피나치공이라고 하더만. 피나치공 꺼리는 이유. 막상 시켜서 먹어보니 맛있는데 뭔가 사람들이 거지픽이라서 안 먹는다. 근데 거지픽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비하하는 거잖아. 또 어떻게 보면은 거지픽이래. 거지픽. 거지픽이라고. 생각보다 괜찮더라. 피나치공 치킨이. 먹어봤는데 진짜 괜찮던데. 어. 와. 치킨이 뭔가 이렇게 꾸덕꾸덕하고 크리미하고 찐덕찐덕하다는 표현이 맞을라나 모르겠는데 역시 순살은 국내산 순살이 맞는 듯. 나 이제 브라질 닭 별로야. 냄새나 은근히. 고블링 소스는 거의 다 먹었는데 마블링 소스. 우와! 묻었다. 마블링 소스는 아예 한 입도 한 번도 안 찍어서 먹게 되네. 고블링이 맛있지. 고블링이 맛있음. 마블링이 너무 느끼해. 어? 이거를 여기 묻혔으면 이걸 핥아야지 이걸. 아 맞아. 나 진짜 방송감이 많이 없어졌네. 내가 원래 여기 있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딱 빨아먹어야 채팅창에 물음표 올라가고. 그랬을 텐데. 아 진짜 내가 방송감이 많이 죽었나 봐요. 예. 아, 아쉽다. 그러네. 그래도 마블링 소스를 한번 찍어서 먹어봅시다. 마블링 소스. 아 얘는 너무 느끼한 것 같아 진짜. 방송인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약간 그런 느낌. 어 그걸 안 지켰어 내가. 아 역시 별로다. 느끼해. 진짜 느끼해. 마치 무슨 로제 파스타 그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. 마블링 소스는 진짜 불호야. 불호. 뭔지 알겠지? 많이 느끼해. 순살 치킨 요즘 기영이 치킨 무슨 뭐 있었는데 이름? 되게 그런 브랜드들이 많아졌는데 핫하기도 핫하고. 근데 걔네들은 다 이제 브라질 닭이죠. 어 걔네들 다 브라질 닭.
순살만 공격 그것도 마찬가지고 배민 정보를 보면은 원산지랑 그런 거 다 나오거든요. 쓰는 식재료 어디서 쓰는지 국내산 낙은 거의 없어. 더 놀라운 게 좀 국산 돼지고기 가격도 엄청 올라가지고 보쌈도 요즘은 다 다른 나라 뭐 페루산 아 뭐 무슨 산 뭐 돼지고기를 다 보쌈을 국내산 돼지고기를 쓰는 곳이 없더라고. 원할머니도 이제는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국내산 돼지고기를 쓰는 그 보쌈집이 없더라고 보니까. 그러게 저 사람 웃기네. 살 빼고 싶습니다 형님이라고 했는데 보통 저런 얘기를 하려면은 살을 빼본 경험이 있거나 살이 안 찌거나 뭔가 운동을 잘하거나 그런 사람한테 해야 되는 얘긴데 살 안 찌고 싶습니다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? 비전문가한테 아, 나 지금 꽤나 많이 먹었는데도 지금 세 개나 남았네. 예, 오늘 좀 많이 먹는데. 브라질 닭은 좀 크죠. 근데 걔네들은 이제 냉동이고 이제 국내산 닭은 이제 냉장이다 보니까 좀 더 냄새 같은 게 좀 안 나요. 확실히. 근데 뭐 원자재 자체가 가격이 좀 비싸겠지. 아, 왜 이렇게 직장 다녀와서 노가리 먹방 방송하는 유튜버 같이 방송하시나요? 디테일하네요, 표현이. 아, 그만. 못 먹겠다, 이제. 이게 내 최대치다. 아. 저 됐어. 뚜껑 돌려주세요. 콜라 뚜껑. 랄프 특식이래. 둘이 나눠 먹어. 둘이 나눠 먹어.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국내 저 고추바사삭에다가 그 원할머니 보쌈 보쌈 시키면 이제 떡을 주잖아요. 떡 쌈 싸 먹으라고 떡 이렇게 얇은 무슨 만두피처럼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뭔가 아주 얇은 약간 사다리꼴로 생긴 그런 떡 같은 게 있으면 진짜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.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하고 저기다가 그걸 먹으면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. 그 떡을 보고 뭐라 그러죠? 마름모꼴로 생긴 떡.
아 절편? 절편 맞나? 어 맞아 맞아 요거 아주 얇게 만들어갖고 저 굽네 고추바사삭이랑 같이 먹으면 뭔가 대박날 것 같아. 어 개노 마실 것 같다고? 왜? 왜 떡이랑 왜 안 어울려? 이미 치킨에 떡 넣어주 떡살이 넣어주는데 은근히 많잖아. 떡추바사삭. 아무튼 식사를 빠르게 맛있게 잘 끝냈습니다. 오슈드가 나요? 전장에 꺼놨나요? 아니요, 켜놨습니다. 근데 너무 일찍 가는 게 아닌가. 이빨이 아까부터 자꾸 하얗다 그러는데 방송 화면에 좀 그렇게 보이는 거고 담배를 끊어갖고 좀 약간 이빨이 좀 더 하얘졌을 수도 있겠다. 양치 잘 안 하는데. 왜 뭐 뭐 봐. 어. 아 이건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네. 빨리 먹었나 내가. 됐어 됐어. 예, 저 담배를 끊었습니다. 끊은 지 이제 세 달. 다 돼가네요. 중간에 방송에서 이렇게 한번 피긴 폈는데 그거는 이제 내 기억에서 지워버려. 그러면은 난 담배를 3개월 동안 안 핀 사람이 되는 거지. 그죠? 나 너무 많이 먹었다. 많이 먹었어. 그러니까 아랫배가 옷을 당겨가지고 약간 여기 옷이 이렇게 당겨진 듯한 느낌이야. 배가 부풀어 올라갔고 원래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배가 당기니까 이렇게 딱 티셔츠가 아랫배가 이렇게 잡아당겨 옷을. 아하 그 아프리카 TV는 언제 수부로 바뀐대요? 내년 3월에 내년 3월에 재단장을 한다는 거구만. 플랫폼을.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모든 그 사람들이 2K 화질을 쓸 수 있게끔 해주겠구만. 그 화질 패치되면 진짜 대박이긴 하겠다. 좀 뭐 롤 같은 거는 솔직히 티가 안 나는데. 롤은 티 안 나죠. 롤은 티 안 나는데. 화질 미치긴 했지. 2K 화질로 본다는 거는 선명도가 짱이지. 그러면 어떤 이름이 안구린데요?
안구린 플랫폼 이름이 뭔데 대체? 아메리카 아프리카 말고 아메리카로 해서 했어야 됐다고? 아프리카가 더 낫다. 근데 플랫폼의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. 되게 아 해외 진출도 한다고. 아프리카 TV라고 하면은 좀 뭔가 다들 그런 그 나라 대륙을 생각을 하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숲 TV라는 걸로 바꾼다 개명을 한다 아프리카 TV가 이제 개명을 한다. 오호. 근데 아마 일본 쪽에서도 조금 입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. 그러니까 동아시아권. 일단은 중국은 뭐 안 될 것 같고 일본 쪽이나 좀 약간 그게 있을 듯 수요가. 스타 윈도우 TV는 별창 말한가? 별창 TV? 무슨 소린가 했네. 별창 TV로 하라고? 진짜 진짜 저질이다. 진짜 저질이다. 저 사람 왜 저래? 자, 저 목소리요? 저 목소리 괜찮아요. 노래를 요즘 안 불러서 그런 거지 목소리 괜찮습니다. 근데 일본도 트위치 TV가 트위치 TV가 워낙에나 커갖고 해외 진출이 쉽진 않을 것 같긴 해. 내가 봤을 때는. 뭔가 일본을 얘기했던 이유도 약간 그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한국인들이랑 뭔가 좀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주 시청자층이 거진 다 한국인이니까 일본 쪽에서 그나마 좀 입질이 있을 수가 있겠다. 한국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걸 좋아해서. 그치. 이번에 발로란트 대회를 아프리카 TV에서 개최를 했어요. 근데 외국인들만 몇만 명이 봤다고. 게임 쪽으로 모을 수 있을 것 같다. 아 발로란트. 근데 발로란트도 트위치 TV가 더 많이 보지 않나? 아프리카 TV에서 발로란트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? BJ가? 이번에 연 대회에서 12만 명 봤다고. 오 발로란트 대회라. 단독 개최라서 그때 외국인들이 몰려왔다. 오, 좋은 호재가 되겠구만. 리그빨이 좀 있다. 나도 발로란트 해봤는데 좀 많이 어렵던데. 발로란트 쉽지 않아 진짜. 많이 어렵더라. 익숙한 그런 조작감이긴 한데. 지웠어. 발로는 내 취향이 아니라서. 지금 배그가 엄청 흥하긴 하더라. 중국 맵이 나와가지고
또 사후 관리도 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배그 이 새끼 많이 하더라고요. 말링님 고맙습니다. 건빵 탈출. 네, 건빵 탈출. 통큰 팬가이 너무 고맙습니다. 우리나라 역행 문화를 외국에 수출하면 돈에 미친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? 미친년들이라니. 어? 미친년들이 뭐야, 미친년들이. 역행 문화 같은 게 없어. 그냥 트위치 TV도 아니 이미 더 잘 돼 있어. 외국이 좀 늦게 시작. 우리나라랑 차이는 난 그거 같아. 우리나라가 유튜브보다 더 먼저 약간 영상물로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인터넷에 영상물 올리고 이런 유행 같은 게 우리나라가 원래 더 먼저였어. 후발주자로 외국이 시작을 하는데 발전은 한국이랑 비교가 안 되게 너무 빨리 발전을 해버리니까 SNS도 따이고 뭐 그런 것 같아. MN캐스트 이런 거 다 망했잖아. 옛날 그 영상 플랫폼들 맞지? 그 발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제 외국이 더 빨라버리니까 사실 오래된 역행 문화라고 할지라도 아마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올리팬즈 그거랑 뭐 그런 있잖아. 올리팬즈 같은 거 이미 그런 후원 그 플랫폼이 생겨가지고 펜트리, 올리팬즈 얘네들이 외국 기업이잖아. 그래서 그 팬들한테 이제 차등 순으로 해가지고 등급별로 뭐 영상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영상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니까 브론즈 등급, 실버 등급, 뭐 골드 등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나는 올리팬즈를 안 봐. 나는 그거 돈 아깝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애초에 누드에 대한 그 수요층이 아니야. 나는 누드의 수요가 없어. 누드를 보고 아무 별 큰 느낌이 없어. 아, 나는 그냥 사실 뭐 야동을 보면 야동을 보지 그런 거에 대한 자극을 전혀 못 받아. 그래서 뭐 누드 이런 거는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. 지금 당장 무슨 정말 인기 아이돌 멤버에 누가 이렇게 그라비아처럼 해가지고 누드집을 낸다 뭐 한다 그래도 그 시대별로 남자들이 선망하는 그런 여자 연예인들 있잖아. 당장 뭐 누드 뭐 이렇게 올리팬즈 해가지고 한다 그래도 난 별로 그냥 벗는 거 자체에 대한 그게 없어. 자극이 안 돼 그런 거는. 시시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 같아. 그냥 벗은 여자 몸 이거에 대한 별로 크게 그게 없어서. 그럼 뭐를 봐야 자극이 되냐고? 뭐를 봐야 자극이 되냐? 야동을 보면 자극이 되겠지. 다들 야동을 보잖아. 온리팬즈에 대해 잘하시네요. 히히히. 또 이렇게 나를 몰아간다고? 온리팬즈 매니아로 몰아간다고? 막 좋을 대로 생각해. 나는 전혀 사이트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뭐 야동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이제 막 썸네일에 그런 게 떠도 그냥 쳐다도 안 봐. 뭐 노출 뭐 이런 거 그냥 노출에 대한 그게 없어. 호기심 뭐 노출에 대한 관심이 일도 없다. 노출 누드.
차라리 흑인 야동을 더 좋아해. 차라리 흑인 야동이 더 좋아. 저 랄프야, 채팅창 좀 관리 좀 해라. 오늘 그러면은 저 좀 일찍 오쇼를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유튜브 풀영상에 올릴 게 필요하죠. 그래서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뭐 게임 방송을 하든 뭐 그렇게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밖에 비 오나요? 자꾸 뭔가 비 오는 소리 같은 게 들리네. 비가 오는구만. 크로마키 좀 해주고. 랄프 이제 점점 피로감이 올 거다. 죽을 것 같을 느낌이 있을 거야. 너무 멀쩡한데 왜 계속 저에게 피로를 주입을 하시죠? 피로 주입이 아니라 진짜로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. 너무 컨디션이 좋은데요? 무슨 문제지?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로. 그래? 그럼 오늘 나 방종하기 전까지 안 좋을 수 있어? 나 정말 오늘 정시 퇴근할 거야. 아니 안 좋아요. 난 오늘 정말 6시에 새벽 6시에 딱 정시 퇴근할 거야. 아무 말도 안 했는데.